아, 안녕하십니까. 소를 갈 예정이고요. 수공원 한 700만 정도 되고 주드태선 1.65입니다.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몬진을 먼저 써주고요. 이게 피해지긴 하는데 그냥 걸어서 피할게요. 이게 가운데서 딱 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, 크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. 안 뜨네. 아, 오늘 크리 100이요. 아무래도 기본 크리가 좀 낮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죠. 일축 하나 써주고, 리몬진 설치해주고요. 바운딩을 걸어 놓으면은 이 몹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은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야 5차 스킬 정령결속 쓰면은 바로 풀리니까 바로 쿨타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썼고요. 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거리 조절 조금만 하시면 그냥 때릴 수 있습니다. 안 맞은 것 같은데? 원래 이게 밧줄 아, 뭐야, 전기 떨어졌을 때, 저 스킬을 써놓으면은, 안 맞거든요. 오케이,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쿨 됐나? 아직 안 됐네?
설치해주고. 원래 이거거든요. 원래 마저도 피가 안 달았어야 됐는데. 아, 제가 잘못 안 맞춰가지고. 원래 이거였는데.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. 아니, 이렇게. 아, 그냥 때리면 끝날 것 같이 해놓고서 가봅시다. 좋았다, 멋있었다, 멋있었다. 좋았다. 멋있었는데, 좀 전까지 좋았는데. 뭐야 이거 갑자기.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어. 처음 걸 맞았나봐. 와, 이런 경우가 다 있네. 아, 약간 위험해 보이네.
집중 좀만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. 오 마이 갓. 갖다 박았네. 가만히 있었을 텐데. 죽었다. 나는 죽은 걸 먼저 알았어. 왜냐면 위에 떨어졌잖아. 내가 S를 눌렀거든요. 이게 뒤후방이동인데, 앞에서 날리니까는 뒤로 피해야 되니까. 그거 맞아줬어. 아. 저 언제 도전했죠? 얼마나 남았나? 아...